테크비트입니다. 오늘 리뷰할 테크 아이템은 무려 이 인형이에요. 너무 귀엽죠? 근데 이 인형, 정확히는 이 인형과 연동되는 앱을 개발한 업체에 무려 삼성전자가 억 단위의 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삼성 실의 마우스 사이트라고 해서 삼성전자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지원과 투자를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업체가 그 프로그램에 선정됐거든요. 아니 대체 급여 정체가 뭐냐? 바로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린이들이 언어 발달을 돕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특정 자음인 기억 하나만 눌러서 해볼게요. 눌러보면 그림에 있는 단어를 말해보자. 지갑. 지갑. 괜찮아, 다시 해보자. 지갑. 그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나오고 이렇게 발음을 틀리면은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연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뭐야 이게 다라고? 싶은데 사실 여기엔 기술적으로 되게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앱이 말하는 사람의 발음 정확도를 꽤 정밀하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이게 학습하는 어린이의 발음 능력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수준을 가장 높게 3 정도로 설정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발음을 한번 흘려볼게요. 훈. 다시 해보자. 다시 한번 흘려볼게요. 훈. 할 수 있어. 잘 듣고 따라해보자. 어때요? 살짝만 발음을 흘려도 다시 하라고 하죠. 아니 근데 요런 거 사실 음성이 인식되는 스마트폰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 이제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해보겠습니다. 자동차 타고 집에 가자. 자동차 타고 집에 가자. 어떤가요? 보면 대충 발음을 흘려도 알아서 자동차로 인식합니다. 자가차 뭐 이렇게 아예 다른 발음이면 발음을 그대로 적어주긴 하지만 대충 흘러 말할 경우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알아서 맥락에 맞는 단어를 채워 넣어요. 이건 현재 음성 인식 기술이 대부분 들리는 사운드를 의미 단위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발음이 뭉개져도 데이터에 손상이 있어도 맥락에 맞춰 단어를 추정해서 보정해주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알고리즘이 없다면 발음이 조금만 이상해도 잡음이 끼어도 온갖 틀린 단어가 써져 아주 불편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정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작업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앱은 그럼 안 되겠죠. 발음의 정확도를 측정해야 하는 앱이다 보니 의미가 아니라 음절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특히 발음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언어가 어눌한 사람이 주로 내는 발음도 학습시켜서 알고리즘의 정확도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알고리즘이 적용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않은 것들은 더미 데이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짝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음성 인식 기술을 만드는 게 주력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서울대에서 개발했는 그 마비말 장애 환자들의 대상으로 그걸 분석하는 기술을 같이 이제 플러그인을 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음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상 발음과 비정상 발음을 구분하고 발화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던 이 회사. 오케이 여기까지는 꽤 영리한 발상을 했다는 건 이해하셨죠? 근데 여전히 풀리자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다 좋은데 뭐 귀엽고 이렇게 아기들한테 인기도 많고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 다 알겠는데 솔직히 여기에 굳이 삼성전자가 돈과 자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자 이유를 말하기 전에 일단 병원으로 갑시다. 오 익숙한 분이 보이시죠? 앞서 나온 이 업체 대표님은 실은 신경외과 의사이시기도 합니다. 수두증을 비롯해서 뇌 문제로 인해 발생한 질환을 치료하면서 이 앱도 같이 개발 중인 거죠. 여튼 여기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은 뇌 기능의 정상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간단한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뇌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발음이 어눌하다는 겁니다. 흔히 치매를 비롯한 뇌 관련 장애의 경우 의미 단위의 문제, 즉 기억력이나 논리 부분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싶지만 실제로 발음이 새거나 어눌한 발음 역시 치매를 비롯한 뇌 병변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라더라고요. 주로 어떤 복잡한 발음을 좀 유도를 한다든지 하면 이제 인지와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전두엽에 우리가 보통 조율 작용을 하는 언어 기관이 있거든요. 그 언어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어떤 작용을 받는 것 같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바이오마커라는 기술입니다.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환자의 발음, 음성 등 목소리의 상태가 달라진다면 바로 이 목소리의 상태로 질병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게 이 기술의 출발점이에요. 정확히 같진 않지만 최근 이스라엘 한 업체는 기침소리만으로도 COVID-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하는 등 음성 자체로 건강 상태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우, 퍼터커 이런 전 세계적으로 특정 질환에 의해서 이 자음과 파차음, 모음, 발음 이런 것들의 표준화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질환에 대한 예측 모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 기업이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하나의 목표로 이어집니다. 토키랜드처럼 발음 정확도를 측정하는 앱을 개발하려면 일반적인 음성 인식처럼 음이 단위로 음성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음절 단위로 쪼개서 정상 발음의 여부를 알아내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에서 발음의 정확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환자의 발음에서 뇌 질환 여부도 예측할 수 있겠죠. 조금만 더 발전하면 간단한 음성만으로도 건강 정보를 유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의 전자 기기들이 나옵니다. 똑똑해 보이는 이 친구들도 현재 절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로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나야. 내 목소리 어때? 여보세요? 나야. 내 목소리 어때? 여보세요 나야? 내 목소리 어때? 우리는 이 목소리만 들어도 세 가지 상황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얘가 목이 아프구나, 얘가 코가 막혔구나. 목소리의 상태를 통해서 상대의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쯤 되면 삼성의 진짜 의도를 눈치채셨죠? 스마트폰은, 즉 전화는 원래 목소리를 주고받던 도구예요. 거기다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목소리를 이 기계에 내뱉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목소리만으로도 인공지능이 나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예측해준다? 꽤 괜찮은 셀링 포인트겠죠? 그리고 여기에 IoT를 더해봅시다. 음성 명령으로 전부 켜는 거 이제 흔하잖아요. 챗GPT다 뭐다 해서 자연어 처리가 발달한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인간처럼 제깍제깍 말을 잘 듣는 집안의 인공지능에게 각종 명령을 내릴 겁니다. 실제로 삼성은 이런 식으로 자사의 차세대 인공지능 가우스를 자사의 홈 IoT 플랫폼인 스마트 싱스에 연동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정도로 꽤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집안의 가우스가 나의 음성에서 내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고령화가 확정된 우리나라 그리고 소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기술은 꽤나 각광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헬스케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아직 미개척지나 다름없는 음성 건강 분석 기능에 돈을 투자하는 건 충분히 해볼 만한 투자라는 이야기죠. 단순 호출 명령만으로도 아, 목 상태가 좋지 않구나, 감기 기운이 있구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올라온다면 그 삼성의 예를 들어서 하이 빅스비라고 호출을 했을 때 빅스비 알고리즘과 네오폰스 알고리즘을 통합해서 아, 목감기 기운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갖다가 가이드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나중에 대기업이나 AI 스피커 하는 업체랑 같이 코워킹이 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나아가야 할 길은 멀어요.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음성만으로 분석하는 기술은 현재까지 정비된 알고리즘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어서 이게 실제로 구현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발음의 정확도, 특정 증상 예측은 지금도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 평범한 건강 진단을 내리는 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자원과 노력을 수반돼야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잠깐만 딴 길로 세서 저 개인적으로 자료 논문 같은 걸 찾다가 흥미로웠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의학 분야의 음성 분석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진 게 주로 언어의 모음 발음이라는 겁니다. 성대에서 주로 발생하는 음이 아, 야, 어, 여 같은 모음이기 때문에 이걸로 주로 병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냥 에, 아,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발언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전 세계 언어는 그 구조가 서로 완전히 다르지만 모음의 경우엔 의외로 비슷하잖아요. 만약 음성, 특히 모음을 통해서 병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그건 단지 우리나라의 언어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꽤나 범용적인 기술이 될 겁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음성인식 AI 이제는 한물간 기술처럼 보이지만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정말 차원이 다른 스피커가 등장하고 새로운 음성인식 시장이 열릴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발음을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앱을 만들며
그 앱에서 가능성을 캐치해 헬스케어까지 이어지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이 기술의 유용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술로 인해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지게 될까요? 앞으로도 테크 세계를 받아보는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보여드리고 약속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